오늘 가는 곳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곳, 정글, 동굴탐험, 수영, 사슴, 홍학 등 서식하는 동물까지 40여 개의 볼거리가 있는 곳, 놀러오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곳, 자연공원이라고 불리는 스칼렛파크입니다. 일단 그 스칼렛 플러스가 거기에 라코룸에 다 있다 그랬잖아. 여기 쭉 가면 5분 거리라니까 이쪽으로 쭉 가자. 7번, 여기가 7번. 아 근데 앱은 왜 꺼지는 거야 자꾸? 언니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도대체 왜 쳐다보는 거야? 나는. 아니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아니야 너무 거리다. 할로. 여기 있다. 지금 우리가 스칼렛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옷을 좀 갈아입고. 여기는 여기라는 거야? You are here? 어. 좀 더 걸어가겠네. 다 수영복 입고 다니네.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어, 이거 봐. 아, 좀 그렇다. 스칼렛 플러스, your for your locker. 1번. 인포메이션 여기 있네. 물어보면 되겠다. 여기가 스칼렛 플러스, 7번. 여기 락커로 여기 것 같아. 드레스룸. 이쪽은 스칼렛 그 라커룸인 것 같아요. 라커룸이고 여기는 오리발이랑 그런 거 빌리는 것 같고요.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가고 있어요. 같이 들어오려? 아 이게 갈아입는 거구나. 저희는 수영복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이렇게 뭐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따라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동굴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더 가는 게 있네요. 올라가던가 더 가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나 봐요. 야, 올라가자. 아 잠깐만. 우리가 지금 1번이야. 1에서 2까지 온 거야? 여기가 스타트네. 우리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어. 기념품 하나 더. 어, 여기 아 이거 이거 하나 더. 여기 비치네 23번. 와.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바다다.
여기 레스토랑 왔어요. 배고파서 지금. 햄버거를 저기서 받아서 여기서 지금 토핑을 하는 거예요. Can I topping? Please? Yes. Okay. And the cheese. 여기가 햄버거 갖고 온 것 같아서. 스칼렛 파크는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근데 저희는 다 돌지 못하고 주요 포인트만 어떻게 보면 다 돌았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희가 저녁에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스칼렛 파크 짱. 스칼렛 파크에서 우르르 올라오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호텔로 갑니다. 여기가 스칼렛